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3회에서 황팅리는 꾀죄죄한 거지 차림으로 뚱땡이 팬티 속에 감춰둔 67장의 현금을 빼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네, 생각보다 간단했답니다. 황팅리는 거지 차림으로 뚱땡이 앞에 땅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었죠. 하지만 또 그곳에서도 다른 승객들에 밀려서 이런 사진 속에 책상 밑에까지 밀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며 호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는 겁니다. 이어서 필요한 건 황팅리만이 그 기가 막힌 면도칼 솜씨였답니다. 그냥 한 칼로 쓱 날려서 그 뚱땡이 바지를 긁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또 더더욱 신중하게 요 긁어야 하는데요. 바로 뚱땡이 팬티를 그놈이 느끼지 못하게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뚱땡이 소중이와 이 팬티 가운데 100여 장의 현금이 끼워져 있었기에 이거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역시 또 웬만한 기술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어 그 팬티에도 요 나흘만큼이 구멍이 뚫리자 황팅리는 한 장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살금살금 빼낸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꺼내면 뚱땡이가 또 느끼겠죠. 황팅리는 제일 적당한 67장의 현금만 빼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 리위 팡은 그냥 혀를 끌끌 차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황팅리 하는구나. 황팅리 형님,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리위팡은 황팅리 앞에서 넙죽 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도 함께 맞절을 하고는 그 둘은 그냥 부둥켜 안았답니다. 야, 이제부터 내 리위팡은 천하제일 도둑왕 황팅리를 따른다. 이제부터 그 누가 황팅리 형님의 말을 거역하면 그건 나 이 리위팡을 낸즈를 알려주는 게다. 다들 알았니? 네, 이어서 황팅리를 따른 리위팡은 황팅리 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이런 리위팡 같은 놈은요, 이 길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잘 길들이기만 하면 이만한 부하가 없었답니다. 첫째, 능력도 좋지. 둘째, 배짱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군사이자 넘버2였던 예이후가 이 머리를 잘 쓰는 왼팔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리위팡은 힘께나 쓰는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리위팡아, 이제부터 너는 저 서쪽 지역을 막힐 서왕으로 임명한다. 네 원래 밑에 애들과 내 쪽에 애들을 또 더 붙여줄게. 어디 한번 저 서쪽을 멋있게 한번 먹어봐라. 황팅리는 그렇게 리위팡 무리까지 접수하고는 할빈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다시 할빈으로 돌아온 황팅리는 몇 년 전이 그 황팅리가 아니었답니다. 도둑놈한테 전 재산을 도둑질 당하고 기차역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자살까지 생각했던 때가 어제 같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때 황팅리는 문득 그때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네, 그건 바로 황팅리 첫사랑 양꼬이 란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회에서 양꼬이 란은 거의 굶어 죽어가는 황팅리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밥 한 끼 먹으라고 돈까지 쥐어주던 은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양꼬이라는 이 황팅리한테 살아갈 용기를 가져다 준 생명이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황팅리는 도둑계의 거물로 되면서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대시를 해왔었죠. 하지만 황팅리 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내가 거지였을 땐 이네는 나를 어떻게 봤니? 아마 그때는 더러워서 이 멀리 저 피하고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니네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이 호주머니의 돈을 좋아하는 게다. 근데 양꼬이라는 어떠야? 내가 거의 굶어 죽어가는 거지였을 때도 나를 사람 대접을 해주던 여자다. 그런 게 바로 함께 쭉 가야 될 여자지. 네, 그리고 또 황팅리 수하의 조직에도 여자 도둑 무리가 있잖아요. 그 여자 도둑 무리들과 남자 도둑 무리들은 이 관계가 매우 복잡했답니다. 매일 밤 서로 바꿔치기를 해가면서 그 사생활은 매우 방탕스러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황팅리는 그 여자 도둑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뭐 그것들은 내 아래 것들인데 이 관계를 가지면 조직이 룰이 복잡해진다고요.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 황팅리 마음에는 양꼬이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였죠. 그때야 거지 같은 처지였으니까 고백을 못했는데 지금이야 다르잖아요.
황팅리는 양고이란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어 뭐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명품이었지만 다시 깔끔하게 정돈을 다시 하고 그 양고이란이 장사를 하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네, 이것도 1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양고이란은 기차역에서 해바라기를 팔고 있는 장사를 했었죠. 그리고 다 굶어 죽어가는 황팅리를 그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만난 거고요. 황팅리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기차역 계단 밑에 그 자리로 다가갑니다. 자, 맛있는 해자부림다. 금방 가마에서 구워낸 따끈따끈한 고소한 해바라기 사쇼. 양고이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그 북적북적한 기차역에서도 멀리서 그냥 다 듣길 정도였죠. 어라, 양고이란 눈이 미고 아직 살아있네. 양고이란은 황팅리보다 8살이나 더 많았고요. 그 목소리는 그냥 쩌렁쩌렁하고 우레소리 같았고요. 또 말할 때는 항상 입에서 침이 탁탁 튕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남자들 눈에는 여자로 보이기는 커녕 누구보다도 옆집 형처럼 느껴졌겠죠. 그 해자부리 맛있어? 황팅리는 양고이란 뒤로 조용하게 다가가서는 묻습니다. 당연하게 맛있지. 어디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라. 양고이란은 손에 해바라기 한 움큼을 거머쥐고 돌아섭니다. 그러자 이때 뒤에 척 서 있는 황팅리를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서 멍해집니다. 야, 이 누구지? 이거 얼굴은 황팅리 같은데 하지만 거지였던 황팅리가 이렇게 옷을 잘 입을 리가 없겠고 또 다리 한쪽 이런 거 봐서라도 이 황팅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양고이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해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양고이란 손에 쥐어져 있던 해바라기를 몇 개 가져다가는 딱딱 까봅니다. 에이, 이 해바라기 맛은 별로다야. 대신 이 해바라기를 파는 양고이란은 달달해 보이는데 니는 한 근이 얼마야? 라고 묻습니다. 에? 자신이 이름까지 알고 까부는 걸 보니까 이게 황팅리 맞네. 그러자 양고이란은 뭐? 달달해 보이니? 옛다 맛을 봐라 하면서 그 황팅리를 향해 침을 택 하고 받았답니다. 그러자 이미 그런 장난에 익숙해진 황팅리는 샥 하고 피하죠. 아야, 달달해 보인다며 왜 피하니? 양고이란은 아예 이번에 가래를 캬악 하고 그냥 끌어서 퇴 하고 봤습니다. 네, 그 둘은 그렇게 몇 년 전에처럼 유치하게 침을 뱉으며 놀고 있었는데 이어 저 멀리에서 황팅리 부하 대6명이 다가옵니다. 형님, 창조시로 다녀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세요? 그 대6명이 싼 애들이 황팅리를 향해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자 양고이란도 당황해 납니다. 어? 뭐야? 야네는 할빈 기차역에서 난다긴다 하는 도둑놈들인데 얘네가 왜 황팅리한테 저리 깍듯하게 인사하지? 네, 이어서 황팅리는 입을 엽니다. 야들아, 이분 니네 형수님이시다. 빨리 인사를 하고 뭐하니? 네, 그러자 그 5명은 또 부랴부랴 구석구석 거리며 양고이란한테 인사했답니다. 이어 양고이란은 너무나도 당황하여 황팅리한테 조용하게 묻습니다. 야야, 저놈들은 여기 이 기차역에서 알아봐주는 아주 유명하고 독한 놈들이다. 근데 자네 왜 지금 동양이나 하는 니한테 저리 깍듯하야? 네, 그러자 황팅리는 하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었답니다. 어이, 양고이란 나 니한테는 아직도 내가 그냥 동양이나 하는 거지동생 황팅리지만 쟤네 바닥에서는 이제 아니다. 이쪽 바닥에서의 황팅리는 이젠 할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발전하는 도둑 황제란 말이다. 자, 우리 가서 고량주나 달달하게 한잔 빨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어? 그래? 어, 그럼 그래야지. 양고이라는 부랴부랴 자신이 해바라기 주머니를 이 정리를 합니다. 그 큰 해바라기 주머니 주둥아리를 이 잘 막아서 메고 가려고 그런 거죠. 야야, 뭐하니? 그런 거 버려라. 그럼 얼마나 된다고? 자, 해바라기 값. 황팅리는 그 당시에 제일 큰 지폐였던 10위엔짜리 100장으로 된 한 묶음을 양고이란 손에 척 쥐어줍니다. 그러자 양고이란은 그 돈을 보고 또 휘둥그레해 합니다. 어? 이거 내 반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수입인데? 이어 황팅리는 양고이란을 어깨 동무하며 데리고 그 자리를 떴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끌려가는 양고이란은 계속 고개를 돌려선 그 자신이 버려진 해바라기 주머니를 힐끔힐끔 바라봤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양고이란을 데리고 할빈 지역이 최고급 호텔로 갑니다. 네, 양고이란은 그런 의리의리한 최고급 호텔을 밖에서 지나쳐는 봤지 언제 그 안에서 식사를
동절을 해봤겠나요? 또 어디 동절 해합니다. 네, 하지만 또 역시 양구일랑과 황팅리 둘만 식사 시간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또 여러 명의 부하들도 함께 있었답니다. 그중 군사였던 예이후가 입을 엽니다. 형님, 서왕 리위팡이 있잖아요. 원래 자신이 밑에 애들한테도 위험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우리 쪽에서 붙여준 애들도 다들 리위팡이 말을 무시한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대서 그 리위팡이 맨즈를 축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이후의 얘기를 듣자 황팅리는 그럼 군사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되묻습니다. 리위팡이 맨즈를 올리려면 걔가 밑에 애들을 데리고 큰 작전을 하나 벌이고 멋지게 성공하면 되죠. 그러자 황팅리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래, 군사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요. 바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뭐 한 개 그룹이 보스가 되게 되면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하고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스는 뭘 할까요? 네, 바로 이 황팅리처럼 잘 들어보고 그냥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이후는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형님, 서왕이 도둑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 그쪽의 형님이 위험도 아직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작전에 형님도 참가하셔서 그 애들한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게 최상위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구나. 황팅리는 무릎을 탁 칩니다. 역시 예이후 군사여,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내 곁에 예이후가 있는 이상 이 바닥을 평정하는 건 시간 문제여. 황팅리는 바로 이튿날에 그 예이후의 계획대로 또다시 창조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껏 전 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도둑질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겁니다. 창조시 수백 명의 도둑들과 그 흥룡강에 에서 데려온 여자 도둑들까지 합류하여 한바닥 크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답니다. 황팅리가 창조시에 도착하자 역시 그를 창조시에서 제일 큰 호텔로 안배합니다. 황팅리는 한쪽으로는 지팡이를 끼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양구일란의 손을 꽉 잡고는 그 호텔 레스토랑으로 짤뚝짤뚝 거리며 들어갑니다. 이 앞에서 웨이터가 문을 확 열어 제끼자 와, 그 안의 분위기는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수백 명이 도둑들이 와인잔을 들고는 황팅리를 향해 치어스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모두 모이느라고 수고 많았다. 우리 바로 레일의 서프라이즈 진행할 건데 니네 먼저 잘 알아둬야 될 게 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지갑은 절대 털면 안 된다. 첫째, 생활이 힘들어 보이는 노인들. 그리고 둘째, 임신한 임산부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다치지 말라, 알았니? 그리고 이번에 서왕 리위팡이 지도하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한번 솜씨를 보여줘라. 만약에 경찰에 잡히더라도 내 인맥을 통해서 책임지고 빼내줄게. 아무런 걱정 말고 그냥 있는 솜씨를 다 뽐내란 말다. 이번에 성적이 제일 돌출한 몇 친구를 뽑아서 내 또 큰 상금에 조직이 간부로까지 승급시켜주겠다. 다들 어떠야? 네, 그 순간 밑에 몇백 명이 부하들은 그냥 황팅리 만세! 황팅리 만세! 라고 만세를 외쳐댔답니다. 네, 그 순간 제일 놀랐던 거는 황팅리 팔짱을 끼고 있었던 양구의 란이었죠. 그 거의 굶어 죽어가는 황팅리가 불쌍해서 그냥 조금 도와줬는데 이렇게 수백 명이 형수님으로까지 되다니 말입니다. 양구의 란은 이어 황팅리 팔을 더더욱 꽉 잡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아니,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도둑질에 대해서 대놓고 말해도 되냐고요? 네, 왜냐면 얘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언어는 보통 중국어가 아니고 도둑들만이 특수한 암호가 있는 암호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중 양구일란이 그랬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하루 그냥 멍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도둑 파티는 밤새 이어갔고요. 바로 이튿날에 서프라이즈가 시작되었답니다. 얘네가 왜서 날짜를 바로 이날로 정했냐면요. 이날은 바로 전 창조시가 제일 북적북적했던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농산품을 직거래하는 시장도 엄청 크게 생겼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대규모적으로 도매하는 시장도 바로 이날에 다 생겼다고 합니다. 전 창조시 사람들은 다들 나와서 장 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팅리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거리며 이 시장을 한번 다녀봅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는 날 익은 얼굴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네, 그건 바로 군사 예이후였죠. 예이후는 계란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냥 흉내를 냈답니다.
지프로 만든 큰 바구니를 이 앞에 척 넣고 있었는데요. 그 바구니 위에는 계란 몇 개를 달랑 올려 놓았죠. 황팅리는 피식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 계란이 한 근에 얼마요? 그 소리를 듣자 예인후는 깜짝 놀라서 올려다 보니 황팅리였죠. 어이, 제 눈가리는 뒀다가 어따쏘? 여기 써 있제 여기. 예인후는 아주 언짢아하는 목소리로 그 황팅리한테 곁에 쓰여 있는 가격표를 가리킵니다. 황팅리는 이어 뭐? 황금의 1위인이라고? 제 계란이는 뭐 황금으로 만든 황금알이요? 에, 비싸오 비싸오 아이싸오. 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예이프는 원래 계란 장사를 할 생각도 없었으니 그 계란 가격을 몇 배나 더 올려서 써붙인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접근도 안 하겠죠. 예이프의 앞에 놓여 있었던 큰 바구니는 텅 빈 거였답니다. 도둑놈들이 지갑을 도둑질해서 그 모두 그 안에 감춰둔다고 합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되었지만 이미 그 큰 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한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 장사가 괜찮구나. 황팅리는 쩔뚝쩔뚝거리며 예이후이 맞은편에 있는 그 음식점으로 들어가서는 요리 두 개에다가 고량주 한 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흥얼흥얼거리며 그 맞은편에 예이후이 바구니를 구경하는 거죠. 네, 이어 그의 부하들은 다들 그 예이후한테 다가가 가격을 묻는 척 하다가 바구니 안에 지갑을 슬쩍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들 비싸다고 혀를 끌끌 차며 떠나는 거죠. 그 생쇼를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몇 잔을 들이키자 이어 그 바구니는 또 다 찼는지 또 다른 바구니와 바꾸는 거였답니다. 자, 오늘 달달하구나야. 그걸 바라보는 황팅리 고량주는 더더욱 달달했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다 마시고는 이 계산을 하고 대낮부터 휘청휘청거리며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곁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그냥 엉엉 울면서 있었답니다. 이어 뭐 술김에 또 호기심이 발동된 황팅리는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던 겁니다. 네, 그러자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그 할머니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다는 손주를 위해서 생활비 5위엔을 다 갖고 나왔는데 그 돈을 도둑 맞췄다는 겁니다. 이어 그 곁에서는 손주도 할머니를 따라 엉엉 울고 있었고요. 이어 그 말을 듣자 황팅리는 빡쳐납니다. 아, 이게 누구야? 주위를 둘러보던 황팅리 눈에는 한 부하가 들어옵니다. 그 부하는 황팅리 빡친 얼굴을 보자 그냥 당황해서 갈팡질팡했답니다. 황팅리는 그 부하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냥 눈치를 보내고는 인적이 드문 곳까지 데려갑니다. 너 내 말을 잘못 들은 거니? 아니면 뭐 내 말을 개방귀걸 하는 거니? 노인들과 임산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 바로 내 눈앞에서 노인 거를 훔쳐? 황팅리는 그 부하를 귓방망이를 몇 대 후려치고는 어떻게 도둑질을 했으면 그대로 다시 넣어줘라고 했답니다. 네, 그렇게 그 부하 도둑놈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할머니 주머니에 지갑을 다시 넣어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야, 내 정신 좀 봐라. 야, 가자, 우리 가서 돼지고기를 사 먹자. 황팅리는 그렇게 어린애 마냥 펑펑 뛰면서 좋아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흐뭇해했답니다. 그러면 그 천하제일 도둑질 서프라이즈는 그냥 이렇게 끝일까요? 아직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이야기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